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물가나 금리 같은 민생 현안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까지 국정 전반을 설명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힌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황선영 기자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자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 4일 녹화된 신년 대담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는 건 신년사 이후 37일 만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 물가와 금리, 의료개혁과 같은 민생정책은 물론 당 지도부와의 관계와 지지율, 거부권을 비롯한 정치 현안 등 30여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질문지를 받지 않고 자료나 프롬프터 없이 답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현관과 로비부터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고 미국과 영국 등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들도 공개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